컨트롤이에요. 컨트롤에서 블록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뭘좀할게 있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33번의 Using Control Blocks. 여기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들 하셨나요? 그리고 충분히 따라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같이 또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저 13번 엑서사이즈 13번과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쭉 여기다 적어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ait 1 second, 이거는 1초간 기다려라 라는 말이죠. 그죠? 만약 우리가 이게 5를 적게 되면 5초간 기다려라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이 사용되는 용법은 우리가 뭐 많이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Repeat 10, 10번 반복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봤으니까 통과할게요. 세 번째 Forever는 영원히 계속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입니다. 이미 많이 봤던 거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If Then, 그죠? 만약에 이게 참이면 이 부분이 참, True. True라고 하죠. True이면은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operator 해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할까요? 2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만약에 2 더하기 2가 4라면은 그러면 뭐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사운드에서 플레이 사운드 미오 하는 거예요. 클릭해 볼까요? 지금 현재 Cat2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 2 더하기가 4가 맞네요. 만약에 2 더하기 2가 5라면은 미우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클릭해 볼까요? 아무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말은 2 더하기 2가 5라는 것은 이게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은 영어로 fal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죠? 참이면 어떻게 해라? If true. 만약 3이라고 한다면 then do 뭐 점점점 되는 거예요. If not true, 사실이 아니라면, 참이 아니라면 then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if then 문장입니다. 그죠? If not true, not true 이게 뭐예요? 이게 false입니다. false. 거짓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참이면 뭘 하라는 거죠? If then else도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만약 참이면 뭘 하고, 만약에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do nothing이 아니라 do another, 다른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another은 다른 무언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볼까요? 해서 이번에는 컨트롤에서 if then 왔어. 얘 그대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사운드 뮤 하고, 만약에 참이 아니라면은 사운드, 여전히 사운드로 그냥 복사를 하죠. 복사해서 duplicate 밑에 놓고 뮤가 아니라 다른 음악을 하나 가져와야겠네요. 사운드 해서 새로운 소리 여기 좋네.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일렉트리 해서 코드. 이번엔 뮤가 아니라 일렉 기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이라고 한다면은 2 더하기 2가 5라는 것이 참이면은 미오 하고, 아니면은 일렉 기타 소리를 내라는 거죠. 볼까요? 오, 일렉 기타, 전자 기타, 전기 기타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5가 아니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5라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wait until이에요. 한참 기다려라 말입니다. wait until.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뭐, 이건 일단 수식이들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거, 뭐, 터칭, 센스의 터칭 같은 게 좋죠.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플레이 사운드 해서 일렉 기타보다는 또 사운드 다른 거 하나 가져올게요. 이번에 루프에서 댄스 이걸 댄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댄스예요. 댄스 펑키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게 되면은 스타트 사운드 댄스 펑키를 하라는 거죠. 그죠? 한번 클릭했으니까 테두리가 노랗게 변했어요.
노랗게 변했다는 것은 지금 컴퓨터가 이 코드를 실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마우스 포인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딱 따니까 소리가 나죠. 그죠? 반대로 wait until 말고 repeat until도 있어요. 밑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repeat until 마찬가지 repeat until 사운드 넣고 touching 넣어주고 지워버리고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인 것도 뭐냐 하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올 때까지 음악 소리 얘를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트에 닿게 되면 음악을 끄라는 거죠. 볼까요? 우와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니까 같은 음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사운드로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때는 사운드에서 플레이 사운드 until done 얘를 넣어야 돼요. 그죠? 두 개의 차이 있죠. 스타트 사운드와 플레이 사운드 until done 두 개의 차이점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얘를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넓혀서 제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에 닿게 되면은 딱 얘가 멈추질 않고 있네요. 다시 이벤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이벤트에서 repeat until 해서 play sound until done 됐는데 아 그러네요. 멈출 수가 없네요.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줘야 돼요. 그죠? 음악이 끝나고 난 뒤에야 얘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웬 클릭도 하든 안 하든 간에 똑같아요. 그죠? 볼까요? 이 소리가 몇 초간 기수되는지 보겠습니다. 5.7초. 5.7초는 너무 길고 2초짜리 일렉 기타로 할게. 그래서 코드 일렉 기타.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한번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클릭. 계속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가 가게 되면은 멈췄죠. 차이점 이가 되시나요? 그죠? 방금 이것 하고 한 가지 더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가 이 길다 그러면은 댄스 펑키처럼 이 6초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시피 마우스 포인터가 가더라도 한참 소리가 계속을 진행을 하게 돼요. 볼까요? 마우스 포인트가 있죠. 그래도 아직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건 소리의 길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댄스 펑키는 6초짜리고 일렉 기타는 2초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걸 만져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컨트롤 해보니까 자, stop all. stop all은 모든 걸 다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도 stop all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게. 그죠? stop all 외에도 this script가 있고 other scripts in sprite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를 끝내라는 것과 이 sprite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끝내라. other scripts in sprite도 있어요. 이 용법은 예제가 곧 나올 테니까 예제가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stop all은 그냥 다 끝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자, 그걸 스톱버리고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리고 create clone of myself 있고, delete this clone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create clone of myself, 내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cat2가 선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cat2의 클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create a clone. when I start as a clone. 그러니까 이 클론에게 뭘 할 것인지 시키는 겁니다. 걔한테 일단 next custom이라고 할까요? repeat 할까요? 오케이. repeat motion에서 move 10 steps 하고 next custom 하고 그리고 요것을 repeat을 10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는 그만 사라져라. 그러면 delete this clone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볼까요? 일단 얘를 클릭하면 클론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클론은 얘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밑에 있는 동작.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보이나요? 만들어졌어.
이 과정을 수행하고 빌리트 비스클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언제 쓰느냐니까 총을 쏠 때, 총 쏘거나 우주선에서 총 쏘거나 할 때 주로 이 기능에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